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한국 시간으로 28일 새벽 정책금리 인상폭을 결정합니다. 올해 주식시장 하락세의 주된 배경 가운데 하나인 금리 인상. 인상폭은 0.75%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변수는 아직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FOMC 회의 결과가 국내엔 어떠한 파장을 미칠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으로 26일과 27일 약일간 미국 7월 FOMC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75BP 인상안이 유력하게는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시장에서는 좀 어떻게 예측하고 있을까요? 네, 시장에서는 이제 75BP 인상이 당연히 지배적인 이런 전망이면서도 100BP 인상 가능성도 여전히 지금 남아있다. 사이드 옵션으로 남아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이제 6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CPI가 9.2를 기록을 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시장에서는 서프라이즈로 받아들였고 그 이후에 이제 100BP 인상, 이거 울트라 스텝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75BP로 아무래도 인상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지배적인 그 이유가 일단 이제 뭐 그 핵심 요인이었던 기대 인플레이션이 최근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 그 미국 주요 경제 지표가 조금씩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100BP 인상은 좀 이제 무리 아니냐. 좀 경기 침체에 지금 리세션 뭐 가능성도 네. 나오고 있기 때문에 75BP 인상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이미 뭐 올해 연말에 이제 미국의 최종 금리가 이제 3.5에서 3.75 정도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어서 이런 건 이미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폭 이번 FOMC는 이제 75BP를 올릴 것이다. 이것보다도 연준이 어떤 뭐 신뢰를 줄 것인지 시장에다가 어떤 메시지를 던져 줄 것인지가 사실 이제 시장 방향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최근 연준이 계속해서 방향성을 바꾸다 보니까 시장의 신뢰를 사실 조금 잃은 건 사실인데 과연 이번에는 어떠한 또 길을 제시할지 시장이 조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주 주요 지표가 정말 많이 발표됩니다. 네. 2분기 GDP에 대해서도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는지 당연히 뭐 경기 침체는 당연한 것이다라는 게 좀 지배적이잖아요. 네, 이게 분기 기준으로 2분기가 연속으로 이제 마이너스 역성장을 네. 하게 되면은 일단 기술적으로는 경기 침체라고 이렇게 네.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1분기에 미국 GDP가 이제 마이너스 1.6%였는데 2분기 전망이 지금 어떻게 나올지 2분기 전망은 지금 약간 엇갈리는 거거든요. 이제 블룸버그 컨센서스가 0.5 전분기 대비해서 0.5% 성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애틀랜타 페드의 GDP 나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6% 정도로 내려갈 것이다. 또 역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뭐 기술적인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가는 거긴 한데요. 이제 제니 옐런 미 재무장관이 24일에 이제 MBC 뉴스에 이제 출연을 해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어도 경기 침체라고 볼 수 없다. 좀 이렇게 시장을 좀 안심시키는 그런 발언을 했어요. 네. 이제 그 근거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국 고용 지표가 지금 굉장히 호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기가 이렇게 고용이 잘 되고 있는데 매달 이렇게 일자리가 40만 개씩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경기 침체로 규정하면 안 된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다만 또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이제 재무부 장관을 지냈던 이제 레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죠. 이분은 또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빨리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현직 미 재무장관이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놓고 좀 설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 같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거를 사실 뭐 방향성을 예단하기보다는 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주변에 이제 기관 투자자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뭐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현금을 많이 보유하는 것이 일단 좋고 왜냐하면 하반기에는 좀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네. 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올해 하반기에 기회가 나올 수 있고 특히 이제 뭐 애플이나 MS, 뭐 메타 이런 실적 2분기 실적이 이제 뭐 26일부터 28일 사이에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다만 기술주에만의 이슈가 아니라 이게 굉장히 잘 나오고 잘 나오면 사실 미국의 이제 그런 레벨 지수 레벨 자체를 네. 이렇게 방어할 수 있고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런 지수 레벨 자체가 오르면은 내가 가진 종목이 그냥 덩달아 오를 수 있는 예, 그런 네. 부분들이 수급적인 측면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실적 발표를 좀 보면서 대응이 나갈 수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현직 미국 재무장관도 시장의 예측을 조금 다르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개인 투자분들은 또 이제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라는 그러한 조언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번 FOMC 회의 결과에 좀 주목을 하는 게 8월에 없기 때문일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연준이 회의 이후에 어떠한 스탠스를 내비칠지가 중요한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시장 안정에 좀 집중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네. 뭐 75BP
100bp 올린다고 해서 시장이 굉장히 놀라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미 다 많이, 네. 반영이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어제 뉴욕 증시도 보합권에 이제 마무리가 된 거고 지금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한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지가 네. 중요할 것 같고 그 메시지는 당연히 향후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은 이제 낮다. 경기가 굉장히 미국 경기가 연착륙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면은 이게 베스트지 않을까 좀 시장에서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9월에는 얼마 정도의 이제 그 옵션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 그것도 연준이 얘기를 할 것 같은데 50bp 인상 그리고 75bp 인상 가능성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좀 가지려고 할 것 같다라고 네. 하고 있어요. 50bp 인상 가능성이 지금 높게 점쳐지고 있긴 한데 사실 지금 인플레이션 원인이 사실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약간 공급 쪽 사이드 이슈 때문이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무슨 연준이 다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75bp 옵션도 상당히 가져갈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두 가지 옵션을 제시하되 시장을 굉장히 좀 안정시키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할 것이고 그런 발언이 잘 먹힌다고 하면은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반등할 수 있지 않냐 좀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